그렇다고 제가 치사하게 가서 너왜 인사 안해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 그냥 마음속으로 아 쟤는 좀안 착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한 자리에서 봤는데 저는 더 어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그게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그렇다면 인사 안 해도 돼요.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생김에 따라서 달라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약간 일자 눈썹이거든요. 숱도 많으시고. 숱이 많고 눈썹이 약간 여기 끝이 둥글고 이렇게 둥글게 그리면 살짝 여성스럽고 좀 성숙해 보이고 약간 이렇게 일자고 각이 있으면 좀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스리랑 부부의 반드시 눈썹이 일자였는 것 같겠죠. 그리고 피부를 훨씬 얇게 본인 피부가 보이게. 화장도? 예. 그래야 어려 보이고 얼굴도 더 작아 보여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피부가 막 푸석푸석하고 뭔가 가볍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화장솜에 스킨 같은 거 이렇게 묻혀가지고요. 묻혀놓은 다음에 그냥 조금 있다가 이렇게 떼시면 갑자기 피부가 되게 깔끔해진 기분이 들어요. 가벼워지고. 해봐야겠네요. 예. 좋은 팁이에요. 박은혜 씨를 뱀파이어로 만든 피부 관리법 당장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피부라면 의상도 빠질 수 없죠. 네. 50대 동안 의사 함익병. 네, 의사 선생님 복장으로 계시는 것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의사예요. 자기야 100년 선임의 국민사위. 최근 힐링 캠프에서 피부 관리법을 공개 화제가 됐습니다. 피부 나이로만 제가 한 몇 살쯤으로? 한 둘? 어? 피부는 좋으세요. 진짜요? 딱 근데 전체적인 이미지가 동안하고는 거리가 있죠. 제 동안의 꿈은 이룰 수 없는 걸까요? 일단 피부 검사를 받아봤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요? 리얼하다 정말. 진짜요? 평균이 한 8. 좋은 것 같은데. 유정 터졌네 아주 그냥. 근데 이제 다행인 건 뭐냐면 염증을 일으키는 기능인데 그거는 많지 않아요. 이 동안 피부에 조건이 있다면? 사람들이 동안 그래서 어려 보이는 것만 찾는데 사실은 의사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건강한 피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 상식 과연 맞는 걸까요?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운동을 많이 하면 좀 모공이 넓어진다. 잘못된 얘기죠. 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공하고 땀구멍, 털구멍하고 땀구멍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린다 그래서 모공이 넓어질 일은 전혀 없다는 거죠. 얼굴이 당기면 건성이에요, 지성이에요? 얼굴이 당기면 건성이죠. 네, 얼굴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면 건성이에요, 지성이에요? 건성 아닐까요? 당기니까 이렇게 막 그게 다 지성 피부가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모공이 넓고 여드름이 잘 생기고 각질도 잘 생기고 얼굴이 당긴다. 자꾸 여기에 뭘 발라야 좋은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 피부는 내부의 건강이 바깥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속이 건강해야죠. 한밤에도 동안 두 분 계시잖아요. 바로 여기. 그죠. 윤도현 씨 때문에 괜히 제가 노안으로 보인다니까요. 저 얼굴에 돈 들인 거 없어요. 아니 타고난 걸 어쩌라고요? 라고 여기 써 있네. 꺼져. 돈 들인 거 없는 게 더 믿습니다. 네, 다음 이슬 씨. 연령대가 이렇게 다른 네 분이 이렇게 친할 수 있을까요? 오글오글 애정 표현이 과했던 직구 인터뷰 시작합니다. 아, 영화 깡철이군요. 진짜 잘하고 있어. 깡철이의 돌아온 유아인. 천진난만도 하시네. 콜레스테롤 귀엽다. 깡철이 천진난만한 엄마 순이 역의 김혜수. 카리스마 넘치는 조직 보스 역의 김정태. 자타공이 악역 전문 배우 김성호까지. 영화 깡철의 배우들과 함께한 직구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86년생 호랑이띠 유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부인이었던 김태희 씨하고는 뭐 연락을 하시나요? 예, 종종 아주 가끔 합니다. 아주 가끔? 예. 최근에 언제 했어요? 최근에 몇 주 전에 한 것 같아요. 저 일단 전화번호 가르쳐줄게요. 그러면 김태희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유아인 씨가 보기에는 잘생긴 배우가 한국에서 누구라고? 선배님 존경합니다. 별성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키도 크시고 멋있으세요. 룩도 좋으시고 스타일도 좋으시고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상 받지 않은 것도 반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또 우리 유아인 씨가 엽기 표정을 잘 있습니다. 이거 시청자들한테 깜짝 재미로 한번 정말 매력있죠? 아 그럼 엄마 엄마 이번에 생일에 아들 선물 받고 너무 막 진짜 감동이었는데 내년에도 뭐 백과 꽃다발 기대하시고요. 백도 사줄까? 아니요. 엄마를 위해서 애교 한번 부려줘. 진짜 아들과 이게 나를 괴롭혀. 아 빨리 그걸 할 수 없고
다음은 대한민국 대표 국민 엄마 김혜숙 씨입니다. 떡과 게장을 자주 보내주시는데